그다음에 월급 있죠. 월급은 이제 제가 알아본 바로는 우리나라의 유일하게 무노동 무임금이 적용 안 되는 게 저는 국회의원이다. 이래 봅니다. 예. 일반 공무원은 한 70%까지 감액합니다. 예. 구속되면. 그다음에 근로자들도 무노동 무임금이 있죠. 그런데 국회의원들은 왜 무노동 유임금입니까? 이게 말이 됩니까? 본인들은 아무 일도 안 하고 구속됐는데 상여비까지 휴가비까지 다 받아가잖아요. 이게 무노동 유임금. 이게 바로 저는 국회에 법을 만드는 이런 게 입법이 자기들 유리하게 이렇게 만들어낸 거 아닌가. 빨리 이게 개정해야 됩니다.